자, 오늘 CS 윈드의 대안주 두 가지를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한 분은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한 분은 일진전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전력 인프라의 괴를 같이 하면서 대안주로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종목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 보고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두 분이 모두 이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을 대안주로 두 가지, 한 가지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친환경 에너지 관련돼서 보면 뭐 OCI나 네, 뭐 저희가 말씀해 주셨죠. 네, 동국 SNC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국 SNC 가지고 오실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가져오셨네요. 네, 생각할 수 있는 뻔한 거 빼고요. 요즘 새롭게 뭐가 없을까라고 찾아봤는데 친환경 에너지가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커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란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변압기, 뭐 고압 차단기, 그리고 또 배전반, 뭐 배전기기 이런 쪽이라고 하게 되면 네. 제가 친환경 에너지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면 거기서 송전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렇죠. 또 쓰는 쪽에서 배전, 그러니까 다시 전기를 배정받아서 그다음에 소비를 한다라는 쪽 관점으로 왔을 때 이 송전과 배전 관련된 전반적인 쪽을 다 담당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관심 있게 봐야 될 중요한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최근에 미국에서 상무부에서 변압기 관련된 한국산 변압기의 관세율을 제로로 낮췄습니다. 철폐했기 때문에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수출했을 때 그대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대로 좋네요. 생겼고요. 게다가 이제 미국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는 쪽이 이제 거의 확정이 된다라고 되면 그때는 한번 또 강하게 뜰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실적은 좀 부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턴어라운드 할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특히 이제 매출의 꾸준함과 함께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는 게 하나의 숙제로 남아 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재무 구조가 살짝 아직까지는 어떤 부채 비율이 살짝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 돈 벌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실적 흐름들 올해 하반기에 개선 기대감이 높다는 점을 보시면서 주가 변화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 일렉트릭을 김민수 대표님은 가지고 오셨는데 이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 이 관세가 또 철폐됐다라는 것은 뭐 그걸로 올해 또 돈을 만약에 벌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된다면 뭐 시너지가 나겠네요. 겹경사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현대 일렉트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현대 일렉트릭 정태근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포인트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발전소도 중요하지만 발전소 관련된 전력 인프라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포인트 잘 잡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대 일렉트릭은 해줘. 이거 저는 뭐 국내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비슷한 종목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뭐 현대 일렉트릭보다는 가격이 좀 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도 변동성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안정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안정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현대 일렉트릭도 과거에 100% 이상 상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상당히 강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조금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뭐 화력 발전이 됐든 원자력 발전이 됐든 신재생 에너지가 됐든 뭐 발전소를 짓게 되면은 그와 앞서서 만들어지는 게 전력 인프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전력 인프라 투자가 가장 우선시가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전력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니까 그 근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광명전기라든지 선도전기라든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일진전기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일단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은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수배전반이라 그래가지고 이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현재 광명전기가 하고 있고 광명전기가 현재 한국전력과 같이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전기 수배전반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실적으로 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케이블이라든지 변압기 네. 이 부분은 현대 일렉트릭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현재 일진전기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류 흐른 것을 잘 흐르게 해주고 또 막아주고 하는 역할이 또 개폐장치인데 개폐장치 같은 경우 또 선도전기라는 회사가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쨌든 발전소 전기를 생산했을 때 이 전력 인프라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그 스마트 그리드 사업도 현재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철도공사 쪽에 지능형 원격 검진 시스템도 구축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마 이 전력 이슈 부분이 계속 부각이 된다라면은 아마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광명전기, 일진전기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일진전기를 정태근 팀장님은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얼마 전에 또 일진전기가 한번 크게 튀었죠. 상한가 가면서 네.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일진전기 어떠세요? 네, 차트를 보니까 팀장님이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시네요. 네, 네, 급등주, 장점입니다. 예, 더 갈까 뭐 이런 대응인데 이 회사 강점이 케이블 네트워크죠. 우리나라 전선시장에서 한 8% 뭐 독보적인 쪽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최근에 블랙아웃 관련된 쪽에서 같은 수혜다라고 하는 네. 쪽에서 주가가 한번 움직인 만큼 재조명은 됐는데 갑자기 시총이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 실적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비싸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호조로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를 불식시킬 만한 실적 흐름들이 계속 가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점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올랐기 때문에 살짝 조정 나오는 한 7,500원대 밑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좋은 이야기인데 너무 갑자기 올랐다는 그런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일진전기 좀 올랐다는 네. 평가 갑자기 올라왔는데 요 가격 전략을 한번 제시해 주실까요? 정태현 팀장님이. 근데 우리가 기억을 또 돌이켜보면 김민수 대표님이 예전에 TK케미칼 많이 올랐을 때 추천하셨거든요. 알죠. 뭐 그렇다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 전략을 좋죠. 네. 가격 전략을 7,950원 이하 네.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9,150원 그리고 손절가는 7,430원 해서 지금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상승 눌림목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 눌림목에서 한번 공략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태현 팀장님은 일단은 뭐 상승 추세가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약간 지금 눌림목인 상태인다라는 의견을 주었고 김민수 대표님은 아까 좀 다른 이야기 좀 7,500원 한번 떨어졌다가 갈 수도 있다. 그때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가격 전략은 시청자분들이 한번 이 두 분의 의견 취합을 해서 하나를 선택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현대 일렉트릭 김민수 대표님의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네, 별로 오른 게 없는데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된다면 지금 가격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한 2만 1000원대 정도쯤에 들어가는 전략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난번에 5월 달에 한번 2만 5000원대까지 움직였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부분까지는 1차로 바라보실 때 한번 또 시세가 또 탄력이 특히 미국의 인프라 관련된 쪽이 확정이 되거나 변화가 나오게 네. 되면 그때에 따라서 한 번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염두를 해주시면서 추가적인 변화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19,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현대 일렉트릭은 뭐 작년에 코로나로 한번 크게 꺾인 이후에 그 뒤로 계속 추세적으로 견조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또 눌림목 구간에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잘 저 대응을 해보시고 수익 낼 수 있는 관심 종목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CS민드의 대안주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 현대 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잘 설명드렸으니까요. 한번 비교 분석하셔서 관심 종목으로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대도 괜찮아는 여기까지 체크를 해보겠고요. 자,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 간단하게 한마디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이 오늘 빠르게 반등을 해 줬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너무 과도한 우려였고 아니면 그냥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살짝 조정 온 거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태희 팀장님. 네. 일단은 뭐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고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인플레가 이제 정점을 좀 통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네. 그리고 미국의 그 경기 동향 같은 경우도 2분기가 좀 정점이 될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6월 달부터 미국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더 좋아질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을 하게 되면서 경기 부양책을 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끝나지 않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은 네. 조금은 추가 상승보다는 좀 추가 상승 제한 가능성에 좀 무게 중심을 두면서 그 리스크 관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추가적인 상승 뭐 강하게 나오긴 힘들 것이다.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우리 시장도 뉴욕 시장처럼 좀 반등할까요? 어제 낙폭을 축소했기 때문에 또 빠른 변화가 나오긴 힘들겠지만은 경기 뭐 피크아웃 우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리만 네, 네. 보면서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물리니까 네. 경기 고점 찍고 내려온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발상이고요. 지금 현재 미국의 부채 한도 관련된 쪽에 협상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렇죠. 채권이 공급이 안 돼서 그래서 나오는 수급상의 문제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일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7월 말, 8월 초까지 흐름들만 확인하게 되면 금리가 다시 변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경기 민감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된다. 한 쪽도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 분께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으니까요.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